안녕하세요. 깡성균TV 깡성균입니다. 빠바바밤. 이번 콘텐츠에서는 또다시 불안장애가 심해져서 방송 중단을 선언한 정형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형돈의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는 5일 정형돈이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불안장애가 최근 다시 심각해짐을 느꼈다며 방송활동을 중단하게 됐다고 합니다. 방송에 대한 정형돈의 의지가 강했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본인과 충분한 상의 끝에 휴식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정형돈은 예전에 불안장애로 인해 무한도전에서도 하차한 경력이 있죠. 그 당시에 무한도전은 길과 노홍철이 음주운전으로 하차하게 된 이후에 김태호 PD와 유재석이 멤버들에 대한 간섭이 심해져서 불화로 인한 하차라고 루머가 생성되기도 했었죠.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형돈의 불안장애 모습이 JTBC 축구에는 뭉쳐야 찬다에서 포착이 되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오프닝 개념인 게스트 소개와 간단한 게임을 진행하는 포맷에서 모두가 웃고 즐기는 도중에 정형돈의 굳은 표정이 포착됩니다. 김동현과 게스트가 간단한 게임을 하는 도중 굳은 표정의 정형돈. 맨 좌측에 양준혁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좀더 표정이 잘 보이는 사진인데요. 딱 봐도 굉장히 불안하게 보입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좌측부터 허재, 양준혁, 김동현, 이만기, 게스트 모두 환하게 웃는 장면인데 정형돈은 계속 굳은 표정입니다. 손도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요. 마지막 굳은 표정의 화면인데요. 저 정도 표정은 제가 우리 집에서 가로 세로 5cm 정도의 대왕 바퀴벌레를 봤을 때 나오는 표정인데 말이죠. 평소 뭉쳐야 찬다에서 레전드 운동선수들이 주요 출연자다 보니까 예능감은 다소 떨어지기에 정형돈이 많이 까불고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과 굉장히 상반되게 보여집니다. 게다가 정형돈은 이번 방송분에서 별다른 코멘트 없이 짧은 리액션만 했고 뒷짐을 지고 서 있거나 뒤돌아서 허공을 바라보는 등의 모습들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뭉쳐야 찬다를 좋아해서 본방사수를 자주 하는데요. 방송물을 먹을 만큼 먹은 정형돈이 프로답지 못하게 표정의 컨디션이 다 드러날 정도면 심각하긴 심각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축구 경기는 시작되고 정형돈의 롤인 해설도 김용만이 대신하게 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듯 정형돈 해설위원의 컨디션 난조로 김용만 해설위원과 함께한다는 자막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각종 예능에서 크랭 역할을 하는 정형돈을 좋아했었는데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지난 18일 가족과 떠난 제주도 여행에서 앞서 뭉쳐야 찬다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달리 여유와 건강을 되찾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푹 쉬면서 잘 회복하셔서 다시 웃는 모습으로 정형돈 씨 를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또다시 불안장애가 심해져서 방송 중단을 선언한 정형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힘내시길 바라며 저도 보다 좋은 퀄리티의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깡성균TV 깡성균이었습니다. 빠바바밤.